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입니다.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 벅차고 또 올림픽 때 태극기가 올라갈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그 가사가 불러질 때마다 가슴에 메이고 또 벅찬 감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정말 온 세계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집중하고 또 선수들은 이기기를 다투고 상을 위해서 다투고 정말 그 4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한 것에 결정체로 최선을 다하는 올림픽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은 경주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주장에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 대세계적인 체육대회나 또 개인 가정에 또 학교에 또 혹은 하다못해 유치원에서도 운동장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회는 거기에 바로 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등수가 있습니다. 또 선두주자와 또 후미가 이렇게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경주하는데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할렐루야. 아, 그 많은 사람이 뛰었지만은 수상대에 올라가는 금메달리스트는 딱 하나예요. 은메달도 하나고 동메달도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올라갈 때에 그 감격 또 그에게 대한 모든 사람의 존경심 또 그에게 누려지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을 얻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 아멘.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상을 얻을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첫째로 여기 상에 대해서 연관시킨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주어진 상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는 여러 상의 종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는 상의 종류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에 땀을 흘리고 무엇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 상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노력, 애쓰고, 힘쓰고, 지혜, 달변, 체력, 음력 다 동원하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딱 이 길이다. 외울 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층하에서 여러 방면으로 그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 전할 때 정말 그는 학자 중에 학자고 유식하고 그러나 그가 또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험한 노동복을 입고 그들과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율법학자들에게 대할 때는 그가 정말 인텔이고 학자고 지식 있고 많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뿐 아니라 수많은 그에게 주어진 자격을 가지고서 다
율법학자들에게 당당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학의 가장 유명하고 선교학을 창시해낸 윌리엄 퀘리라는 사람은 뭐 바울의 선교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바울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전한 방법을 다 동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가 선교학의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선교를 통해서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인품을 통해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면서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권 하나 주가지고 출시한 사람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뼈가 부드러워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대가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황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고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물질, 건강, 지혜, 노동, 모든 손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가장 밀착되어 있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탕자처럼 멀리 떠나고 여러분 다 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혼자 떠나 있고 그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가지고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좋을 때만 주로 감사를 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일만 골라서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는 뭐예요? 좋은 것만 골라서가 아니잖아요. 네?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응? 뭐 일을 좀 하면서 그게 고생이고 어쩌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맡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온유요 삼복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찾아오면서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는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아이고 이 더운 날 내가 왜 또 교회 가야 되는가 아이고 안 가면 또 뭐야 나 할 것이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마귀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항상 그건 마귀 반상이 하는데 한 대 쓱히 앉아서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한 일도 자꾸 요것저고 따지고 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응? 추수감사절 날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자녀에게 감사 기도를 하나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는 많은 그 농촌 교회인데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은 농사가 잘 안 돼서 조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안 되는 것도 또 잘 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감사를 교부해 줬다는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자 상을 얻을 자는 어떤 자인가? 여기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 보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움직이라. 자, 우리 끝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자, 어떻게 하라?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이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보면서요. 와, 거기 보면 0.1, 0.3 그런 차이 하나가 손톱 그 하나 더 빨리 들어가고 발바닥 손톱이 하나 빨리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100m 경주는요 차이가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수영 선수도 그 1초 딱 하는 순간 1초잖아요. 거기에 0.1초, 0.3, 0.5 거기서도 따져가지고 메달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냥 예선에서도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올림픽 모든 경주를 보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에 그 남자 양궁에서 구분 찬 그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반드시 그 마음에 평안하고 태평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은 뭐 자기 수양에서도 되어지겠지만은 거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틀림없이 신앙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얼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참 TV에 나온 데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자 양궁 금메달 딴 양혜진 그분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분은 항상 그 쏠 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 쏘면서 뭐 혼자 종알종알 해서 무슨 말 하는가 그랬더니 성경을 항상 외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도 내가 그래서 밖으로 안 들리니까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고백하는 거 들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자기 마음에 안 된다, 틀렸다, 실패한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끔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쏠 때는 하나님 부르면서 쏘았다고 하잖아요. 쫙 하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내가 입에 말한 대로 복록을 누를지어다. 응?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도 자꾸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얼마나 많은데 그 느낌도 없고 고백도 없고 감사하는 표현도 없고 그 듬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요즘 그런 많이 쓰잖아요. 스릴, 행동 막 캐치하는 거, 액션, 막 힘있게 움직이는 거, 또 스피드, 빨리 움직이는 거, 모션, 하는 거, 엑서사이즈 막 운동하는 거, 또 파워, 힘, 거기다가 빅 파워, 큰 힘, 익스프레스 파워, 특수한 능력 막 이런 말을 정말 없나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되고 구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5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려울 때는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라고 그랬지.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 있으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어린 아이가
지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부모가 붙잡으셔 하면 아니야 내가 하면서 뛰어가다가 차에 치기도 하고 내가 하면서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해요. 어쨌든 어떤 아이는 가봐 해도 막 안 간다고 손잡아 달라고 부모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아이는요 예수도 잘 믿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하고 지가 혼자 뛰어가는 아이들은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수는 뭐 용기했지만은 주님 잠깐 계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러 왔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하고 문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같이 다니면 곤란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어나가고 할지 안 할지 함부로 못하니까 그 진짜 어떤 사람은 교회 문 앞에 나가서 주님 함께 동행하면 지금 오후에 어디 가야 될 텐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 곤란하니까 주님 다음 주는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쓰러져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지켜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고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안고서나 먹고 마시나 어디를 갔는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 외국의 성도들이요. 이번에도 내일 이제 일본 미국 가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집회하지만은 그분들이나 또 그 뭐냐 저 이제 또 주말에는 태국 목사님들 동경에서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나 다 보면요 우리 한 가지 한국이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동정 기도할 때 주여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가슴이 막 뭐가 이게 그러니까 soul impression 내 영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감동이 오고 그런데 거기 묻는 사람이 처음에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우리 하나님 부르는 로드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동성 기도할 때 해보니까 우리 한국말은 너무 좋은 것이 주여 주가 액센트예요. 주여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말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자 영어로도 로우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로우도 그러니까 그게 막 액션이 안 나, 액센트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 말 포기하고 방언한 셈 치고 그래 한국말로 주여 부르는 교회가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오면요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안 부르고 아예 발음도 이상해 주여 그러면서도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뭐든지 다름질해야 돼요. 응?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상을 얻는 사람은 한 발짝이라도 0.1이라도 앞서는 사람이 메달리스트가 되지 뒤에 따라가서 같이 가면 그 수상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름질하라고 그래요. 다름질. 예? 이 트레케테라고 하는 이 다름질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트레케테라는 말인데 그 뜻은 힘써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힘을 다해서 전진해야 되고 또 어떤 뜻은 힘을 다해서 힘써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힘쓰고 앉았으면 힘쓰고 이게 아니라 힘써서 쫙 나가라는 이것이 바로 헬라어 원문의 그 달려가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달려가면서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기절했으면 그 무슨 그래서 이 운명의 뜻은 나가야 돼요. 달려서 전진해서 트레케테 앞으로 촥촥촥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항상 승부를 그려야 되고요. 사업한데도 그렇습니다. 대개 성경 말씀의 뜻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의 살아오는 그 확률도 종합적으로 보면요. 뭐든지 3년의 승부를 그려야 돼요. 3년 안에 사업이 성공이 되는 사람은 거의 성공을 한답니다. 그 3년이 돼도 제자리에 있으면 다음에 해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막 시작했으면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비숍을 하나 해도 3년 안에 막 성불을 걸고 온갖 노력 다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머리를 짜가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식품, 좋은 음료, 좋은 맛을 내고 손님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패가 좌우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막 처음 시작해서 막 앞서간 것보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선두를 지켜야지 나중에 선두가 되지. 앞에서 하는데 탁구 같은 것도 정말 2대 9쯤 떨어지면요. 그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승부를 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최고의 정상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다못해 중간에 가도 가지. 산이 세 개가 있는데 올라가지 못할 산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해서 제일 첫 번 산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해봐야 중간도 못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가도 최고의 정상을 항상 올라가야지 첫 단계 두 단계도 넘고 그까지 못 가도 문턱에서라도 야호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도 정말 여기 뭐 달려가라고 해요. 달려가라.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달려가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응?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그 2차 대전 때 큰 그 장군이, 그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귀화감이란 사람이에요. 귀화감이 기 있지란 사람인데요. 귀화감이 기 있지란 사람이 2차 대전 때 막 일본 칼 흔들어가면서 막 총을 쏘면서 지휘감에서 했는데 2차 대전 때 패전하고 그 패전할 때부터 이분이 불만이 막 꽉 차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지나다가 이분이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칼 빼고 막 신두시할 때는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체력이 좋고 그런데 사람은요 육체의 싸움보다 정신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싸움보다 더 귀한 것은 영역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패전하면요 마음도 아무리 심장 강심제 뭐 먹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역을 가지면 마음도 담대지고 마음이 담대지면 육체는 따라서 담대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서 아 좀 더 눕고 더 쉬고 아 힘드는데 밖에 아 추운데 밖에 더운데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면요 마음에서 포기하면 육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육체가 힘이 없어도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막 빡딱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지 하면 빡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싹싹 가야지 거기서 아 가야지 아 더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보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눈을 뜨라고 떠서 그런지 밤새운 분이 없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하나님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 설정이 일치되어야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막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울 때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팻막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요. 우롱웨이라는 팻막이 많아요. 우롱웨이. 달려가다가 막 아프면 우롱웨이. 잘못 들어섰습니다. 이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딱 해놔요. 그래서 가다가 싹 돌아서서 채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 인생에 정말 막 내 기분, 내 현기, 내 감정, 내 방법, 내 수단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방향이 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지정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일치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유익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정말 브라질 올림픽 선수보다도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자 되기 위해서 첫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 설정에 일체되어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